채소는 단 한 입도 먹으려 하지 않는 성빈이를 위해 영양도 챙기며 즐겨 먹을 수 있는 요리 지금 시작합니다. 당근, 파프리카, 브로콜리, 양파를 잘게 다져주세요. 성빈이도 열심히 한몫 거들고요. 팬에 다진 채소를 넣고 볶아줍니다. 다진 마늘, 간장, 후추, 소고기를 넣고 버무려주세요. 그리고 팬에 소고기를 볶아주고요. 이렇게 볶은 소고기와 채소, 치즈를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두부는 면포에 싸서 물기를 짠 후 곱게 으깨주고요. 으깬 두부에 소금, 전분을 넣고 치대줍니다. 두부 반죽을 넓게 편 뒤 버무린 속재료를 넣고 둥글넓적하게 빚어주세요. 밀가루, 달걀물, 빵가루 순으로 옷을 입힌 뒤 180도씨 기름에 노릇하게 튀겨주면 끝!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소고기 채소 크로켓이 완성됐습니다. 과연 성빈이 입맛은 어떨까요? 아유, 말이 필요 없겠는데요? 맛있다! 맛있어? 네. 맛있다. 채소가 들어갔는데도 자기가 직접 요리해서 그런지 잘 먹고 해서 신기하고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 성빈이가 잘 먹을 수 있도록 함께하는 요리 시간 가져볼게요. 맛있어요. 며칠 후 엄마의 조리법이 조금 달라졌다는데요. 언니가 야채를 잘 안 먹어서 여러 가지 야채를 잘게 잘라서 볶음밥 만들고 있어요. 모양까지 더하면 맛도 두 배겠죠? 오늘 밥 먹는 거 빈이가 좀 도와주세요. 네. 엄마를 도와 성빈이도 식사 준비에 나서는데요. 식사 시간이 더 기다려질 것 같아요. 언니, 오늘 엄마랑 맛있게 먹어보자. 네. 네. 엄마 먼저 먹어볼게. 늘 성빈이 먼저 먹이기 바빴던 엄마도 마주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비행기라서 더 맛있나 봐. 엄마 엄청 맛있나 봐. 너무 맛있어. 이제 반찬에도 조금씩 손이 가는데요.